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학부모들은 공부를 비롯해 자녀의 생활 습관 등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기관인 앵거스 리드 인스티튜트가 캐나다 공영 언론인 CBC와 공동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조사에서 6세에서 17세 자녀를 둔 부모의 71%가 원격 수업이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유행 전후와 비교해 자녀가 학교 성취도가 좋으냐는 대답에 갔다가 49%로 가장 많았으며 낮았다가 36%, 그리고 나아졌다가 14%로 나왔습니다. 자녀들의 생활 습관에서 더 많은 시간, 컴퓨터나 TV, 스크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대답한 비율이 77%로 갔다의 19%나 줄었다의 4%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친구들과 직접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줄어들었다가 76%로 늘었다의 7%나 갔다의 17%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수면과 관련해서는 갔다가 52%로 많지만 줄어들었다가 36%로 늘어났다의 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삶을 유지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다가 46%, 이전만 못하다가 45%로 나왔으며 나아졌다가 9%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로 혼란이 야기됐느냐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11%가 매우 심각하다고 대답했으며 47%가 크다, 39%는 미미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18세 이하 자녀와 같이 사는 부모는 65%가 혼란이 야기됐다고 대답해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성인의 55%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정신 건강만 두고 볼 때 2년 전에 비해 아주 많이 나쁘다가 18%, 좀 나빠졌다가 36%로 나쁜 쪽이 54%였습니다. 반면 갔다가 33%였으며 좀 나아졌다가 8%였습니다. 의사결정자들이 자녀들의 복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39%가 아주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28%가 그렇다고 대답을 해 전체적으로 67%가 정치권에 불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캐나다 성인 2,5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표준 오차는 플러스 2%포인트입니다.